자, 빈민간이 걸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정말 이렇게 갑작스럽게 보톡을 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별 말씀을 전할게 없어가지고. 아, 근데 오늘 그 아예 이쪽 방송 처음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쪽 방송은 처음 봐요. 몇 살이고 어디 사세요? 저 나이는 이제 20살이고요. 인천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혹시 키랑 몸무게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174, 5? 몸무게 한56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오, 그럼 엄청 마른 편이시네요? 네, 마른 편이에요. 저 마른 거 좋아해요. 혹시 그 성향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올텀이요. 올텀. 네. 저는 네네. 참고로, 저는 탑입니다. 아, 네. 그러면 연애는 혹시 몇번 정도 해봤어요? 한 대여섯 번? 오, 많이 하셨네? 네. 아, 생각보다 그럼 경험은 많으시네. 이쪽 방송 처음 본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예 막, 네. 새내기인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새내기인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독학? 독학한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은 애인 있으신가?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럼 마지막 연애는 언제였어요? 5일 전이요. 5일 전이요? 네. 그럼 지금은 혹시 괜찮으신 거예요? 네, 좋게 끝나가지고. 아, 좋게 끝났어요. 혹시 실례가 안 근데 그냥 되면 왜 끝났는지 여쭤봅니다. 그냥 서로 마음이 떠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와서, 네, 아 그러면은 그냥 뭐 나중이라도 연락하자 이러고 그냥 끝났어요. 오래 만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짧게 만났으니까 이렇게 쿨하게 끝난 거지. 그럼 지금 20살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다 고등학교 때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번 연도에. 이번 연도에 다 6명이 만났다고요? 네. 제가 어플을 이번 연도에 처음 깔았어요. 아, 올해 처음 깔았고, 그럼 성인 되고 나서 어플을 하신 거네요? 네, 고등학교 때는 쥐죽은 데에 살았거든요. 참고로 저는 올해 딱썸한번 타봤고, 연애는 작년이 마지막이었어요. 아, 이거.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 얼굴 사진 올리셨어요? 네, 저는 그냥 올렸어요. 혹시 저도 구경 좀 해도 되나요? 저 카톡 지금 프사 보이실걸요? 부산 있어요? 네, 지금 프사 있어요. 오, 그래요? 그럼 아까 못 봤는데. 아까 사진 없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있어요. 전 떠요. 여러분,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되게 부끄럽네요, 이거. 아니에요. 본인은 충분히 이런 자신감,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 2, 1. 도잉. 잘생겼어요. 엄청,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다섯 명 여섯 명 만났는지,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아닙니다. 미래가 진짜 여러분 요즘 애들이 잘생겼네. 아니, 잘생겼다. 아닙니다. 부럽다. 혹시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이상형이요? 네, 이상형이요. 외적인 거 말해야 되나요? 내적인 걸 말해야 되나요? 아, 뭐, 둘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외적인 거는 그냥 깔끔한 사람? 이렇게 막. 제가 피부가 막 그렇게 엄청 좋은 편이 아니라서 저게 다 사진빨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피부 좋은 사람, 깔끔한 사람? 그냥 딱 봤을 때. 아, 뭐, 사진은 지금 엄청 피부 깔끔하시는데,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겠죠? 저게 아마 한달전 사진이라서 뾰루지 네. 막 나기 전이라서 아, 아예 깔끔해 보이는 뭐, 거라. 아니, 뭐, 조금만 관리만 하셔도, 야, 겸손하지 마시고, 솔직히, 나 에이, 잘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진짜 사짜라서. 아, 사짜예요. 네. 아, 네, 끊을게요. 아니, 장난이고. 아,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사짜여도 그 원판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아예 딴 사람처럼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마도. 야, 진짜 훌륭한 외적인 거를. 거는 네. 욕안 하고. 저욕안 해요. 저 되게 착한데요?
혹시 방송 아까 몇 시에 들어오셨죠? 저 이제 본 지 한 15분 된 것 같은데. 아, 15분밖에 안 됐어요? 저 15분 동안 욕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네, 그쵸, 그쵸. 여러분, 저 욕 다 안 하죠. 그쵸. 예. 왜, 뭐, 왜. 그러니까 이제 막 추임새로 뭐 아 미쳤네 아 미친 막 이런 식으로 욕까지는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욕 아 그건 안 하죠. 저는 네. 남한테 욕하진 않고 그냥 막 가끔씩 그 제가 교포거든요. 네. 그래서 막 왜 그 영어로 하실 때도 막 남의 누구한테 막 유 그런가 하지 말고 그냥 아 막 그런 추임새가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느낌으로 제가 욕하긴 하는데 남한테 막 대놓고 욕하는 거는 네, 잘 안 하고. 그럼 뭐 괜찮은 거죠. 그게 착한 거죠. 착한 사람 기준이 따로 있네요. 여러분 저 착합니까? 아까 우리 지금 대구님이 지금 주무시는데 저보고 착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남도 인정하시는 그런 착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욕 안 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뭐 욕 안 하고 뭐 그냥 사소한 거 하나에 약간 좀 배려해 주는 사람이 좋죠. 예를 들면 어떤가요? 뭐 아무렇지 않은 건데 사소한 거에 되게 전 감동을 잘 받아가지고 막 밥 먹으러 갔을 때 뭐 이제 숟가락 젓가락 놔주기 전에 막 휴지 깔아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냥 그렇게 챙겨주는 그 모습. 네, 그냥 그런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막 보이면은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동생들을 잘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뭐 외적인 거는 뭐가 있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으로 생겨가지고 외적으로 이상형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봤을 때 멀끔하게 생겼네 하면은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눈은 어때요? 네? 이런 눈은 어때요? 능이요? 네, 능이요. 제가 막 누구 이렇게 막 얼굴 막 남을 평가하고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아니 뭐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분이 봤을 때 이 눈은 뭐 괜찮은지 아니면 아 이건 좀 안 별로다 뭐 그런 객관 본인의 객관적인 의견을 그냥 궁금한 거예요. 뭐 그냥 막 엄청 나쁘진 않고 그냥. 눈매 깊어서 이쁜 눈? 아니 뭐 감사합니다. 왜? 뭐? 왜? 알겠습니다. 우리 비민간님 제가 네. 솔직히 대화 더 하고 싶은데 네네. 제가 방송 시간을 안 지키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 욕할 것 같아서 막 사심 가득한다고 사심 잔뜩 보여요 형. 네. 그래서 뭐 괜찮으시면은 뭐 나중에도 뭐 들어오셔서 저랑 대화 나누시는 거 좀 더 재미있는 얘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변태지. 내가 비교하면은 나는 완전 순수한 애기야. N을 대드려요. 불 끄고 벌리고 있으면 그냥 받고 가세요. 178, 68, 28 친구랑 박으셔도 되고요. 오랄만도 해드려요. 입사 가능하고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생각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전신 다 핥아드리고 에너지도 빨고 할게요. 정액도 다 받아 마실게요. 자, 이거 듣고 내가 변태라고? 예? 고사님? 욕 사람들이 확실히 변태가 좀 많긴 해요. 좀 심하신 분들이. 그쵸. 비민간이 이거 듣고 설마 이런 문자 받아본 적 있어요? 아니, 많아요 저는. 그쵸. 이런 사람이 변태지. 나는 거의 뭐라 선비야 선비. 맞아요.